예? 넌 하나, 넌 나, 하나, 둘, 셋, 넷. 넌 다 하나, 나, 넌 다, 넌 다. 아, 똑같은 인생. 아, 넌 나, 넌 나, 넌 나, 나, 나. 똑같은 세상. 얼쑤! 역시 가수세, 가수세. 자, 박수 치지 말고 박창민. 예. 박찬민 아나운서가 바로 받겠습니다. 하나, 예. 둘, 셋. 누구 난나 해도 괜찮을 것 같아. 하나, 둘, 셋. 넌 나, 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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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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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 느낌, 느낌. 예. 넌 나, 하나, 나, 하나, 나, 나, 나. 넌 나, 하나, 나, 하나, 나, 나, 나. 여기 중요합니다. 자, 박찬민. 하나, 둘, 셋. 넌 나, 하나, 나, 하나, 나, 나.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좀. 약간 오마리 같아. 지금 오마리. 말씀 잘하세요. 지금은 무슨 말이냐면, 약간 본인의 이 키랑 안 맞았어요. 키가 높다는 얘기예요. 이 노래가 높다는 거예요. 키가 지금 높아서 그런데, 네. 일단 그럼 우리 박찬민 우리 아나운서를 위해서 제가 낮췄어요. 네, 그럼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잡아야 돼? 똑같은 세상. 요 정도 할 때 우리 박수 쳐줘야 됩니다. 노래 교실에서도 말이죠. 네. 이게 노래 교실이 좋은 점 뭐냐면 잘하든 못하든 박수를 쳐줘요. 아, 네. 그럼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 자기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저 중요한 거는 박수를 쳐준다는 게 중요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정성을 알아보는 어머니들. 네. 이 가수님이 노래를 잘하시는지 못하는지 어머니들은 다 알아요. 아. 그런데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혹여 음이탈을 하든지 네. 무대 매력이 별로 안 좋아도 박수를 쳐줘요. 아. 왜냐하면 무대에서 노래하는 저 마음을 알기에 예. 그 마음이 이 노래에 있거든요. 너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고 나도 잘난 거 없지만 너도 뭐 별로 뭐 어? 너도 뭐 이만큼 잘났지만 나도 이만큼 잘난 게 있다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이 노래에 묻어 있는 거거든요. 진짜, 그렇죠.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세상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이 예. 가사처럼. 이게 외국으로 가면은 너나 나나가 외국으로 가게 되면 쌤쌤이 되는 거죠. 쌤쌤. 역시 EBS는 다르네요. 네. 영어도 나오고. 영어도. 네. 신성 가수님이 한번 불러주고 네. 우리 박찬민 아나운서가 이 노래를 배우면 네. 시청자 여러분 다 같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번 신성님께서 네. 잠시만요. 이 노래할 때는 약간 네. 코에다 힘을 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너나 하나 나 하나. 둘, 시작! 너나, 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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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 아, 똑같은 인생. 나나, 아, 너나, 너나, 나나, 똑같은 인생. 죄송합니다. 세상이죠? 좋습니다. 똑같은 세상. 둘, 시작! 너나, 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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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 똑같은 인생. 나나 너나 너나 나나 똑같은 세상 박수! 어디 재미요? 사실은 여기가 네. 다 배운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박찬민 아나운서 다 배운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사랑하는 이지연 아나운서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요? 이지연 아나운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키를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일만큼 높여주세요. 아시죠? 저 시키면 얼굴 변하는 거. 자,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놀라시지 마세요. 제가 좀 목소리를 좀 지르겠습니다. 아, 놀라시지 마세요. 넌 나, 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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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둘, 시작. 넌 나, 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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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 똑같은 인생. 난 나, 넌 나, 너, 나, 나, 나. 같은 세상. 캐클이 들어온 거 보셨어요? 똑같은 지금 세상. 이 방송이 한 세 번만 더 하면 이재현 아나운서는 노래 강사로 나갑니다. 아니 근데 재밌네요. 아니 우리 이재현 아나운서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데 이제 그 어머님들 네. 보시면 눈이 이제 좀 침침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노래 부르는 맞아. 모습이 딱 거기 와 계신 우리 아주머니야. 네. 저는 저거 보고 불렀거든. 네. 이어지고 머리 맞아 이렇게 근데 이러고 부르잖아. 안 보이는데다가 악보도 네.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자, 요거 지금 하시는 요것만으로도 노래 교실의 어머니들이 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한다니까요. 너도 잘 안 보이지? 그렇지. 나도 잘 안 보인다. 니도 잘 안 느끼지? 네, 네, 나도 네. 잘 안 느낀다. 이러면서 서로 위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노래 갈차 너. 자, 그럼 그 다음 부분 우리 비파트 한번 갈까요? 예. 이제 이 부분 배우면 다 배운 거고 예. 지지고 복가를 펴야 됩니다. 아. 여기서부터는 약간씩 입꼬리를 올려놓고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불러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시작. 지지고 볶고 살아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시작. 지지고 볶고 살아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그 다음에 네 거냐 내 거야 따져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할 수 있겠죠? 예. 지지고 하 지지고 하나 둘 시작. 지지고 볶고 살아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네 거냐 내 거냐 따져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오 잘한다 진짜 잘한다 이번에는 빡보가 네. 없어 그런데 재미난 점은 네. 지금 제가 몸을 움직여라 마라 소리를 안 했는데 저한테 알았어. 집중하니까 네. 저절로 정실, 정실. 저절로 지금 저 신성 씨 같은 경우는 저렇게 말 타듯이 탁탁탁탁하고 네. 지금 박찬민 아나운서는 약간 박자를 약간 어긋나긴 합니다. 약간 어긋나긴 아쉬운 감이 조금 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박자를 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냥 한번 나온 김에 우리가 이 노래를 더 맛있게 부르는 방법 중에 아까 몸 동작을 하면서 네. 박자를 맞춰라 했죠. 네. 너나나라 할 때도 손을 내밀어 보세요. 너나 아, 나나나나 너나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좌우로 똑같은 인생 그다음에 나나 아 너나 아 너나 나나 그다음에 똑같은 세상 손을 하면서 그래서 노래 끝나는 거죠. 멀수까지 우리 신성 가수님처럼 신성 가수님 한번 보여주실까? 네. 우리 신성 가수님이 조금만 움직여도 네. 신성 가수님은 키가 커서 키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네. 자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너나 하나 둘 시작. 너나 하나 나나 나나 나 그다음에 똑같은 인생 나나 아 너나 너나 나나 똑같은 세상 원수 그렇지 자 요거를 그대로 우리 박찬님 요거 빨리 식기 전에 빨리 해야 돼요 아 여기 이제 동작을 넣어서 예, 지금 하나 아 둘 하나 둘 셋 너나 나나 나나 너나 똑같은 인생 나나 너나 너나 나나 똑같은 세상 수수 그렇지 아니 이게 트로트 가수들이 요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이걸 하니까 가수 된 느낌이 드는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것은 소중한 아 그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바람처럼 이거 정말 잘해줘야 되는 네. 이제 노래 잘하는 분은 여기에서 결판이 나 아, 그래요? 바람처럼 할 때 이게 이렇게 음이 바람처럼 살아가다 바람을 타네 바람처럼 살아가다 그렇죠 네. 그 바람을 타는데 아까 우리 박미연 쌤이 잽이라 했는데 저는 손모양을 살짝 들어준다 바람처럼 요런 거 요런 거 살려주려면 손을 바람처럼 살아가다 아 바람처럼 살아지리라 이렇게 하나 둘 시작 아 바람처럼 살아가다 아 바람처럼 살아지리라 아이고 지금 봄바람이 살살살살 불어요 아. 지금 좋았고 그 다음에 아자가 제가 아까 주임새 말씀드렸죠 아. 자기도 그렇지 하파 아빠. 우리 저 찬민 학생님은 제가 볼 때는 아까부터 압력 박수식 지금 고쳐졌어요. 아~ 약간 고쳐졌어요 지금. 예, 예, 예. 약간 본래의 기능을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하나 둘 시작. 아빠람처럼 살아가다 아빠람처럼 사라지리라. 낮은 곳에 낮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자. 박수. 이러고 나면 뒤에는 우리가 배웠던 앞에 부분에 전조에 나왔던 너나 나나로 바로 돌아가는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을 배우면 다 배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발음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신경 쓰시면서 넌나 난나로 약간씩 더 강조해서 부르고 그다음에 이 노래는
국악이라는 사실을 국악의 느낌이 재밌어야 되니까 약간 이게 아랫배 쪽에 약간 힘을 좀 쓰시면서 불러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추임새를 좀 넣어주면서 아시겠죠? 예. 거기에 아가 들어가주면 훨씬 좋고 하가 들어가든 본인이 맞게끔 해주시면 좋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노래하기 전에 여유를 가져라.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그리고 또는 나를 이렇게 뭔가 보여주는 솔직하게 보여주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야 노래가 제대로 된다. 아시겠죠? 네. 예. 되겠습니까? 네. 예. 자, 몸을 하나, 둘, 하나, 둘, 셋. 넌나, 난나, 난나, 넌나, 따, 따, 따. 한 번 더, 너나, 나나. 난나, 난나, 너나, 나나, 너나. 똑같은 좋아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너나, 하나, 나나, 너나. 똑같은 인생. 손 다리. 나나, 너나, 너나, 나나. 똑같은 세상 예쁘게 입꼬리 올리고 지치고 벗고 살아보아도 넌나나나 거기서 거기 인정해주면서 네 거냐 내 거냐 따져보아도 넌나나나 거기서 거기 손 바람처럼 흔들어주세요. 살아가다 바람처럼 사라지리라 낮은 곳에 낮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자. 너나 나나나나 너나 서로 똑같은 인생 다시 앞뒤로 나나 너나 너나 나나 하야 똑같은 세상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당신의 활력 노래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넌나, 똑같은 세상. 난나, 넌나, 똑같은 세상. 나이 살이 쪄서 이거는 살집이 있는 분이든 살집이 없는 분이든 다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단순한 살이 아닌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 살을 방치할 경우에는 더 빨리 늙게 되는 거죠. 나이 살을 방치하면 인기가 줄어든다. 잘 들어도 좀 젊어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맞아, 맞아, 맞아.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